매일 말씀 묵상일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같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 안에 살아간다 라는 말은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를 더불어 나는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듯이 내가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듯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믿음, 내가 믿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옳다 생각하는 곧 자기 의를 자기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며 내가 행동하는 내가 살아가는 그 바탕이 나의 기준에 의하여서 나의 지식에 의하여 나의 판단에 의하여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그 말은 너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그가 바라는 것을, 그가 하고 싶은 것을 나는 행하며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같다라고 말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삶은 버림받은 삶이고 멸망당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아니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또 삶의 결과가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일을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에 있는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어진다.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라는 것이지 절대로 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생명 얻고 그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어진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 그 예수께서 내 입술을, 내 혀를, 나의 손을, 나의 발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에게 나의 모든
고난들을 드릴 수 있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잠을 자고 잠에서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